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제 삶의 어떤 고난들이나 상처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1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저앉은 데서 일어나서 가라 라는 말씀이 저한테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요. 봉사하고 있는 그 시설 안에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슬람과 유대교가 활개치는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멋있게 집회하는 거 볼 때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예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네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찔리기도 했고 다시 한 번 더 저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이 이스라엘 땅은 믿는 사람들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당당하게 표현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한 것부터가 좀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삶을 예수님 앞에서 좀 위로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사실은 저는 저의 신앙이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스라엘 와서 저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99%만 순종한다 해도 1% 안 하면 불순종이라는 그 말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거고 복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중보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작년에도 왔었는데요. 이번 연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떠납니다. 이스라엘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떠납니다. 드디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함께 하느냐? 내가 매일같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은요 4천년이 지나도 유대인입니다. 무슬림은요 2천년이 지나도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은 300년만 지나면 500년만 지나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육신은 할례가 되냐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진짜 할례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니 유대인. 나는 유대인. 공부 좀 해. 유대인이라니까요? 앞으로도 까먹으려 쓰시고 너희 키우고 너는 어울릴 것 같아. 엄마 나 유대인 되어서 돌아왔어. 팔밭에 이스라엘 간다고 말했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걸로 뻥치고 왔어요. 어디로 왔는데 제주 들어왔어요. 그리고 회사를 뽑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잘 갔다 왔냐? 얘 잘 갔다 왔어요. 비행기는 못 탔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이스라엘 안 왔거든. 생각만은 그것이 이거였습니다. 코리아나? 그런데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서 그 땅,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그 땅으로 가. 내가 그 땅을 고칠 거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healing and this kind of things, and I thought, oh, I need the healing too. Maybe I was praying about that, but all of a sudden I saw the picture, and in the picture I saw two men hugging each other very tightly, real men, and they were crying so deep and hugging each other. It was a Jewish man and Arab man, please forgive me, and they were telling very deep things, even they couldn't describe with the words, they were just crying. This Palestine, Israelis, and he, through the forgiveness he wants to heal these people. 이것은 선교의 전방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들의 발상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선교 캠프에 유수비전 와주셔서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큰 도전을 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다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땅끝이 될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힘입고 함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실룸 이스라엘 원유편 2부가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뿅.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